안녕하세요. 썸머고 캠핑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무려 10년간 사용한 랜턴입니다. 고베아 제품이고 품명은 프리미엄 티탄입니다. 신기하게 포장 박스랑 설명서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리뷰하면서 제가 왜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간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 질리지 않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제일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라 질리지도 않고 심지어 클래식하여 실제 캠핑장에서 여쭤보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이 가스랜턴 추천을 부탁하면 프리미엄 티탄 가스랜턴을 꼭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또한 튼튼하고 들고 다니기에 적당합니다. 구성품에는 이런 고리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용한 적은 없지만 항상 케이스에 넣고 다닙니다. 랜턴 뚜껑에 고리를 걸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랜턴 스탠드에 걸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용한 두 번째 이유는 취향에 맞게 글로브를 다른 재질로 바꿀 수 있어서입니다. 기본 구성은 이런 유리 재질인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메쉬 재질로 대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메쉬 글로브 GP00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약 17,000에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최저가가 약 3만원대더라고요. 글러브를 바꾸는 작업은 너무 쉬우니까 영상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유리 글러브보다 훨씬 괜찮죠? 그래서 저는 유리 글러브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요즘 이런 유리 글러브도 팔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런 글러브 있으면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좋겠네요. 제가 10년 동안 사용한 세 번째 이유는 백패킹뿐만 아니라 모든 캠핑에 적합해서입니다. 사실 이 랜턴은 백패킹 장비로 구매했었고 내열성과 내식성이 좋은 티탄 소재라 중량이 100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밝기는 40룩스입니다. 연료 소비량은 시간당 38g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230g 가스를 기준으로 약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부피 유사함인 캠핑에서 특히 옥캠에서는 랜턴도 여러 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초경량의 컴팩트한 랜턴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저는 지옥스에서 나온 랜턴포를 사용해서 높이를 높여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델명은 S260이라 높이가 26cm인데 지금은 단종돼서 S240이 나오고 가격도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랜턴폴 사용할 때 주의점은 꼭 화력 조절 밸브를 마이너스 쪽으로 잠그고 체결하는 것입니다. 콜맨 노스 스타와 높이를 비교해보면 테이블에 놓고 쓰기에 적당한 높이입니다. 10년간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장고장 한 번 없이 잘 되는 것이 마지막 추천 이유입니다. 캠퍼분들 비싼 캠핑용품 한 번에 잘 사서 오래오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